이번 시간에는 서브라임 텍스트 이 추천 패키지 중에 아주 간단한 패키지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 브라켓 하이라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브라켓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괄호나 이런 것들을 브라켓이라고 하죠. 그래서 브라켓 하이라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열리고 닫히고 이게 쌍으로 있어야 되는 기호들이 있잖아요. 그 기호의 시작과 끝을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확장 기능입니다. 물론 서브라인 텍스트도 기본적으로는 이 브라켓을 보여줍니다. 예를 들면 제가 현재 이 화면에서 자 이렇게 화면 undefined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클릭한 이 커서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에 있는 이 괄호와 열리는 괄호와 닫히는 괄호를 이렇게 밑줄로 표시를 해주고 있죠. 예 그리고 예, 여기 중괄호, 이 펑션이잖아요. 펑션을 감싸주는 중괄호에서 마우스 커서를 클릭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강조 표시가 됩니다. 그런데 이 강조 표시되는 이 부분이 조금 흐리게 나타나죠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리는 따옴표가 있으면 닫히는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따옴표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다. 예, 이러한 기능들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디테일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시각적으로 조금 더 선명하게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강조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이 브라켓 하이라이터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이걸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. 자, 컨트롤, 시프트, P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 프로젝트에서 툴스에서 커맨드 팔레트에서 package 컨트롤 인스톨 이렇게 요 패키지 컨트롤 인스톨을 선택을 하고 이 중에서 brack 하이라이터라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설치가 진행 중이죠? 그리고 설치가 끝나면 보시는 것처럼 설치가 끝났다라고 나타나고요. 그 다음부터는 이 파일 한번 껐다 켜야 됩니다. 자 jQuery를 다시 키고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상하게 잘 안되네요. 이런 경우에는 서브라임 텍스트 자체를 껐다 켜시면 됩니다. 자 제가 서브라임을 껐다가 다시 켤게요. 자 그 다음에 지금 작동을 잘 하네요. 자 이렇게 제가 undefined라고 하는 것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 undefined를 감싸고 있는 시작되는 괄호와 끝나는 괄호에 이렇게 좀 더 진한 표시로 열리고 닫히는 부분을 표시해주고 있죠. 그리고 자 여기 이 1.9.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숫자를 감싸고 있는 따옴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숫자 그 브라켓이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 여기 있는 요 컬러는 이 테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컬러를 바꾸고 싶으면 테마에 이 컬러 설정을 바꾸시면 되는데요. 예를 들면 제가 콜벳인가요? 아무튼 이걸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컬러가 저 테마에 적합한 컬러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